그 맞는 소리가 뭐냐면 코끼리 옆에서 있으면은 푹푹 거리면서 코가 손이라서 바람 부는 소리 같은 걸 하면 들리지만 그거를 마이크로폰으로 우리가 잡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막 진폭이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소리가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코끼리는 입도 크고 귀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못 듣는 초주지파염도 들을 수 있다. 그게 더 붙여가지고 이 코끼리가 네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. 그럴 때 이 발바닥 판 자체가 진동을 느끼는 진동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지나가다가 만약에 동족이 목의 사이를 이루고 있는 동족이 죽으면은 그 코끼리는 이렇게 귀를 대는 게 아니고 또 코를 갖다 이렇게 대는 것이 아니고 발을 올려요. 심장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올렸을 때 헐떡헐떡거리거나 숨쉬는 소리가 안 들리면은 그 발을 내리고 이제 기도를 한번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딴 데로 옮겨가는 이런 것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많이 목격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코끼리는 이렇게 발판 자체가 초주주파를 느끼는 이런 감각적인 기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쓰나미가 일어나면은 코끼리는 저 높은 산으로 빨리 도망을 가고 사람은 그런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 해일이 넘어왔을 때 피해를 당하지만 코끼리는 벌써 바닥에서 해일이 일어나는 초조지파음이 막 감지되면은 모든 것을 다 두고 자기 동족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가지고 무사했다. 그래서 뭐 스리랑카에 있는 해상국립공원에는 그런 사례가 보고됐다는 것이 그렇게 이제 외신을 통해서 들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개구리도 이렇게 보면은 개구리가 이제 일종의 양수리로 해서 물속에 사는데 이렇게 꽈리 같은 것을 푹푹 들었더니면서 소리도 내고 자기 동족을 찾을 때 그런 이런 소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감지를 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한 50Hz에서 10000Hz 정도를 감지를 한다고 그러고 고양이는 역시 아주 이 주파수의 음폭이 사람보다는 훨씬 넓게 잡혀 있어 가지고 아주 초음파를 쏴주면은 자다가 말고 이렇게 깬다든가 하는 이런 민감성이 감지되기도 하고 그래요. 여기 보니까 사자는 110Hz인데 왜 사자나 호랑이 앞에 가면 오금이 저리다고 그러잖아요. 오금이 저리다는 것은 이 초저주파음의 소리를 듣는데 보통 이렇게 입이 큰 경우에는 이 소리가 초저주파음이 나오게 됩니다.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20Hz 이하의 소리가 나는데 그런 통울림이 들리면은 동물이 기가 질려가지고 등골이 오싹해가지고 도망을 못 가게 된다는 거죠. 뭐 그런 소리들이 이제 발생이고 이거는 듣는 소리인데 요 범위보다도 훨씬 저주파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. 특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돌고래 소리예요. 이런 돌고래 소리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이런 15000Hz 이 정도까지 아주 높은 주파수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150kHz인데요.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돌고래 소리가 두 가지 음을 내요. 휘슬음이라고 해서 휙휙휙 하는 이런 아주 초고주파음을 내고 까르륵 하는 클릭음을 내고 그러는데요. 이런 그 클릭음 소리는 사람도 잘 듣는데 자기들이 물속에서 멀리 있는 동족이라든가 새끼들을 찾고 그럴 때는 이렇게 휘슬음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. 또 박쥐들은 상당히 이제 고음을 내가지고 어두운 골목에서도 어두운 동굴에서도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 먹이를 찾고 뭐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뭐 IT 기술이 발전한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는 없지만 동물의 이런 그 폭넓은 음감 특성을 가지고 그 재난 구호라든가 재난 예방을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참새 같은 걸 땅굴을 가보면요, 땅굴이 혹시 이렇게 구멍 뚫고 또 들어올까봐 거기다가 새를 키운다든가 뭐 해가지고 새가 아침 저녁으로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은 아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메기가 막 그냥 이렇게 풍덩 이렇게 우물 같은 데서 막 뛰쳐나오는 그런 사례도 발생한다고 그러고 코끼리는 발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멀리서 들리는 이런 회일이라든가 또는 지진 같은 것을 감지한다고 또 이 돌고래 같은 경우 이 고래도 특수하게 이제 초고주파음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는데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.
이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물이 흐리고 어두운 상황에서 밤에는 결코 고기 즉 먹고 사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? 이러니까 이런 의사소통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, 뭐 또 커플소라든가 이런 것도 소리를 통해서 동족을 찾기도 하고 또 적을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. 왜냐하면 이런 커플소가 시각이 별로 좋지 않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. 그러면 이런 재난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? 결국은 지진이 일어나면은 내부에 마그마가 막 분출되면서 압력을 받고 뭐 그럴 텐데요. 이런 순간적인 압력을 받으면 이런 돌 같은 거 있죠. 이런 데서, 즉 돌에서는 전기가 발생하게 되겠어요. 이런 것을 압전효과라고 그러는데, 이런 충격성 압력에 의해서 전기가 마치 우리 그 벼락치듯이 고전압이 발생을 하면은 이걸 땅을 통해 가지고 막 전기가 전파되는 이런 양상이 소리로도 들리고, 예를 들어서 전기에 의한 전자계로도 나타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런 땅 울림의 진동은 곧 소리니까, 땅 속에서는 두꺼비 같은 것이 이렇게 동면을 하려고 있으면은 주변이 막 지진이 났다 시끄러우면 못 살겠다고 밖으로 나오는데, 수찬성 같은 지진에서 사진이 많이 찍혀요. 막 지진이 일어났을 때 땅 속에 있던 그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두꺼비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대이동을 시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. 또 앵무새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놀라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제 아주 기절을 할 정도로 민감하다 이런 것이 알려져 있고요. 또 이런 그 소리, 새를 가지고 새가 막 예기치 않게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멀지 않는 곳에서 지진이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왜냐하면 새들은 사람이 못 듣는 초음파를 듣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동물들을 이용한 이런 재난에 대해서 우리 EBS 방송 프로그램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방금 동물들이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 영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이 청각이 사람보다는 좀 더 이 음폭, 넓은 음폭을 듣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재난 구호나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겠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꾸 밤만 되면 멧돼지가 출현을 해가지고 농작물을 훼손하는 이런 경우에 뭐 허수아비도 세워놓고 뭐 큰 소리도 내고 했지만은 계속 피해를 주는 그런 마을이 있어가지고 이장님이 아주 재밌는 그런 현상을 하나 만들었어요. 그래서 실제 그 지방에서 일어났던 호랑이 굴에서 이 멧돼지를 퇴치하는 소리를 틀어주는 그런 사례를 한 비디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됐죠? 아까? 예, 방금 영상 자료를 보셨듯이 이 이장님은 아무 의미도 없이 그 큰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울림통 같은 거에다가 넣어놨지만은요, 사실은 그게 과학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. 그 울림통 자체가 공용 울림이 돼가지고 원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주 빈약한 소리였는데 이 호랑이 소리를 낼 때 나오는 5에서 15Hz에 사람 귀에 안 들리는 이런 저주파음까지 그 울림통이 재현을 해줘서, 그래서 동굴을 울리니까 그 이후부터는 멧돼지가 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. 결국은 그런 이 동물이 내는, 또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고 무서운 동물들이 내는 이런 소리들은 초저주파음의 20Hz 이하의 소리가 분명히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. 예, 다음은 이제 여러 동물들이 과연 어떻게 개나리라든가 사람이 못 듣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느낌을 받게 되느냐. 우리 그 하이에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막 그냥 그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요, 위기 불안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마 살아남지를 못할 거예요. 마침 무슨 왜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어떤 새몰이를 막 해대는데 소리를 안 내도 될 텐데도 일부러 그런 소리를 내가지고 당하는 사람이 훨씬 심리적으로 피폐
다른 당하는 동물들이 피해당하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. 그래서 개나 고양이나 위기에 처할 때 울부짖거나 이런 소리들을 불안한 소리를 만들어내가지고 하는데, 우리가 언제 KBS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. 마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왜 사람들은 유리창에 스티로폼을 이렇게 쭉 끌고 내렸을 때 그런 소리를 싫어하는 것일까? 그 소리의 성분이 바로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야성을 갖고 덤벼들 때 내는 소리, 그런 소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